안녕하세요, 꾸티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가 지인 정수기를 새로 조립해 주려고 왔습니다. 지금 구성품으로 정수기 케이스를 하나 구매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부품들이 패키지로 파는 부품들이에요. 튜브와 기역자 피팅, 그 다음에 파우셋, 그 다음에 필터를 고정하는 거,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필터 1, 2, 3, 4. 이 필터 1, 2, 3, 4 총 1년 정도 쓸 수 있는 세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어디에 설치할 거냐면요, 지금 보면 싱크대에 있는데요, 저 싱크대 내부에 설치를 할 거예요. 저 파우셋도 제가 새 걸로 교체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안쪽에다가 제가 정수기를 놓을 예정입니다. 그럼 정수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꺼내놓겠습니다. 필터는 1, 2, 3, 4만 꺼내놓고 다른 건 치우겠습니다. 지금 케이스를 열었고요. 케이스에 이 필터가 들어갈 거예요. 필터는 11인치고요. 단방향입니다. 단방향. 양방향은 양쪽에 있는 거고, 단방향은 한쪽 방향에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게 동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단방향 필터. 지금 껍데기를 다 벗기겠습니다. 필터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. 자, 필터를 꽂을 때는 1, 2, 3, 4. 자, 이제 이쪽에 꽂을 기역자 피팅을 제작을 해야 돼요. 피팅을 제작할 때는 이 튜브를 사용하는데, 이 튜브의 길이를 우선 계산을 해야 돼요. 어떻게 계산하냐면, 우선 자, 기역자를 이런 식으로 기역자 피팅을 꽂고 난 다음에 이 대략의 길이를 산출해야 돼요. 이 길이 여기 꽂았을 때 산출하시면 되는데, 자, 저는 지금 이 길이를 산출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꽂으면 돼요. 그리고 여기도 꽂을 수 있고 여기도 꽂을 수 있고, 우선 제가 필요한 게 하나, 둘, 세 개가 필요해요. 자,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지금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지금 똑같이 이거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.
튜브를 3개 잘랐고 기억자 피팅을 이렇게 꽂겠습니다. 하나 만들었고 자,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. 자, 물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겁니다. 자, 1번부터 4번 순서로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나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. 자,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를 꽂겠습니다. 이쪽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. 여기 들어오는 케이블이 들어오는 튜브가 들어와서 지금 이쪽 거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. 지금 파우셋을 이쪽에 있는 거를 기존에 쓰던 거라서 새 걸로 교체하겠습니다. 파우셋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부품 이걸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려면 지금 안쪽에 이 밑에 싱크대 밑에 쪽에 저쪽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. 지금 밑에 보면은 튜브의 끝에 파우셋이 지금 조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. 제가 지금 튜브의 끝을 지금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파우셋을 교체하겠습니다. 그 구성품에 있는 튜브로 L자 피팅을 연결했습니다. 연결했고 그 다음에 교체할 파우셋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. 근데 지금 제가 저기 조립을 하기 위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밑에서 연결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파우셋에서 나온 튜브를 이쪽 보이는 물이 나가는 쪽에 꽂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커버를 씌우겠습니다. 지금 튜브를 이쪽 물이 나오는 쪽에 연결했습니다. 원래는 이 부품 중에 구성품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미리 연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연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정수기는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이쪽 위가 파우셋 있고 이게 물이 나가는 쪽 일로 들어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정수기 작동하는 걸 볼게요. 한 30분 정도 틀어야 돼. 20, 30분. 새까만 나와. 아니 원래 세팅이 있어. 처음에는 새까만 물이 나와요. 물이 나와서 한 20, 30분 정도 물을 틀어주고 깨끗한 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물을 마시면 됩니다. 이상 셀프 정수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파우셋 설치까지 완료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